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입니다. 영동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하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영동으로 유치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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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군민 4천여 명이 결의 대회에 참가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앞서 45개 민간단체가 유치위원회를 결성했고 5만 인구 중 3만 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군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살릴 절호의 기회라며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영동에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소를 할 수 있다라는 명을 받았을 때 이거는 100년에도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양수발전이란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린 뒤 흘려보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영동군을 비롯해 경기 포천, 강원 홍천 등 전국 7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기간은 약 12년, 투입되는 예산은 8,300억 원에 달합니다. 영동군은 충청권 최초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육성을 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희들이 모으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소하는 데도 한 몫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 예정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하부댐이 들어설 양강면 산막리 주민들은 한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 4대, 5대, 6대까지 살아온 고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가지가 산뜻해지고 정전사고도 막을 수 있어 호응이 높은데 충북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수미터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봇대들. 전주 사이로는 전선과 인터넷 통신선, 유선 방송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에 전선 지중화 공사를 마친 바로 옆 시가지입니다. 거리를 어지럽혔던 전봇대와 전기줄이 사라졌습니다. 할 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하고 나서는 이런 차 같은 것도 높은 차도 걸리는 게 없고 물건 받을 때도 또 우리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도 깨끗하고 좋아요. 군지역을 중심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활발합니다. 영동은 하반기 착공하는 3차 사업을 포함해 도심 3.6km에서 전선이 사라지고 이웃한 보은과 옥천도 올해 첫 삽을 뜨거나 오는 7월 1차 사업 공모에 참여합니다. 사업을 한 6차, 7차까지 계속해서 시내에는 뭐 전선이 없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시가지로 조성하는데. 2004년 시작된 도내 지중화율은 10.16%로 전국 평균인 17.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중화를 원하는 지자체가 많아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하면 점진적으로 지중화율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선 지중화는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도시 미관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지난 이틀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이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 발 걸쳐보겠다는 정도로는 품은 품대로 들면서 헛돈 쓰기 십상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지역화폐의 성패는 소비자와 가맹점, 즉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선언적인 호소만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천 지역화폐인 모아가 시장 진입에 성공한 요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제천의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제천 경제를 바꾸는 하나의 도화선은 될 수도 있다. 또 지역화폐의 결정적 딜레마는 적정 할인율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려면 액면가보다 얼마를 깎아줘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사용자는 늘겠지만 지방 정부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천은 4%를, 충주는 6%를 적용하는데 무려 10%를 할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깡으로 부르는 악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겁니다. 위 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투자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제천의 경우 1, 2차 발행 비용으로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관리 비용인 은행 수수료 또한 늘어납니다. 지역화폐는 지금으로선 순기능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100%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기능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살피는 꼼꼼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최근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까지 충주 출신 유명 인사들의 모교는 대부분 특정 고등학교에 쏠려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판단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한 손에는 부모님의 선택지가, 다른 한 손에는 본인들의 투표용지가 들려 있습니다.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고요. 애들을 보면 찬성하는 애들과 반대하는 애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은 충주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 1만 천여 명입니다. 여론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데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에 따라 2021년도부터 평준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참여율과는 상관이 없다 보니 추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충주 고등학교 평준화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합니다. 충주 고교 평준화에 대해 지역사회의 과도한 학연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론과 인재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반대론이 그동안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30일을 정해집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우리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 중에 프로 2종 격투기 선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매번 대전료 전액을 부상당한 동료들에게 기부하는 국내 유일의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소방장을 박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날렵한 후기, 일본 선수의 안면부를 강타합니다. 1라운드 내내 화끈한 타격전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더니 또다시 오른손 후기 상대 얼굴에 정확히 꽂히고 연이은 파운딩 끝에 시원한 KO승을 거둡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의 이 선수, 바로 충북소방본부 광역 119 특수구조단 순환구조대 소속 신동국 소방장입니다. 현역 소방관답게 매번 개최 현장부터 대회 입장까지 소방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저희 소방 동료들에게 이번 경기를 바치겠습니다. 신 소방장은 각종 화재 현장부터 순환구조까지 12년간 소방활동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뭐 악몽, 그리고 이제 매일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항상 뭐 신경질적이고 출근해서 직원들과도 융합이 안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시작한 2종 격투기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운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종합 격투기였어요. 프로에 데뷔해 지금까지 거둔 성적은 3승 1패. 매번 대전료 전액을 화재 피해 주민과 지병을 앓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 쪽 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질병이라던가 사고로 인해서 좀 이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하시거나 뭐 그분들 유가족들한테 지금 이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무이 프로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소방장. 대한민국 소방관의 강인함을 대중들에 널리 알리고 싶은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에서 열린 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자를 주제로 도시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행사가 열렸고 옥상정원, 열대식물원, 도시농업 홍보관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21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농촌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농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읍이나 면 지역 한 곳에 교육과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충북형 농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농시 조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지역 11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 조성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합니다. 도는 당초 우리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7명의 흉상과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었지만 부친이나 남편이 충북 출신인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을 추가 전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늘렸습니다.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은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미래여성 플라자에서 11월에 개관합니다. 8회 남청주 신협 이사장배 배구대회가 청주시 용암동 운동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용암동과 영원동 지역 19개 아파트 단지에서 18개 팀이 참가해 운동을 통해 주민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남청주 신협은 2009년부터 매주 두 차례 주민을 위한 배구클럽을 운영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청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5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도내 전 지역에 비가 내려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밤까지 10에서 최고 40mm입니다.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GV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